Company ABC announces a 20% stock dividend for its common shareholders. If a customer holds 1,000 shares at $50, what is the new price and number of shares following the payment of the stock dividend? A. 800 shares at $62.50. B. 1,000 shares at $41.67. C. 1,200 shares at $41.67. D. 1,200 shares at $50. 자, 오늘의 문제 한번 보죠. 자, 컴퍼니 ABC가 발표했는데 20% 스톡 디비든을 준대요. 자, 스톡 디비든이라는 건 이런 디비든을 어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톡으로 주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스톡 디비든을 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, 스톡 디비든을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내 그 주식의 값어치가 변하느냐라는 거예요. 자, 변하지 않아요, 기본적으로. 네, 변하지 않아요. 똑같아요. 왜냐면 캐시로 준 게 아니니까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, 왜냐면 만약에 캐시로 이 디비든을 주게 되면 내 주식 금액이 어떻게 돼요? 줄어들죠. 하지만 스톡 디비든을 주면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. 내 저기 주식은. 자, 그러면 볼게요. 커스머가 1,000개의 주식을 갖고 있고 $50래요, 하나씩. 그럼 1,000개 갖고 있고요. 1,000개 곱하기 $50 하면 지금 $50,000라는 거네요. 전체가. 이랬을 때 이제 20% 저기 스톡 디비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1,000개 있었으면 1,000개에다가 20% 곱해서 주겠다는 거죠.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? 200개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합치면 1,200개 나왔네요. 자, 그런데 하나당 가격은 어떻게 되냐? 자, 이 50,000불이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요. 그래서 50,000불 이 가격에서 나누기 1,200 하면 되는 거예요. 1,200을 나누면 이거 하나당 가격은 $41.67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곱하기 $41.67 하면은 50,000불입니다. 네,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?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